좋습니까? 1. 따뜻합니다. 2. 바람이 붑니다. 3. 선선합니다. 4. 눈이 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1. 따뜻합니다. 2. 바람이 붑니다. 3. 선선합니다. 4. 눈이 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건너편입니다. 2. 육교입니다. 3. 사거리입니다. 4. 횡단보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건너편입니다. 2. 육교입니다. 3. 사거리입니다. 4. 횡단보도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우표를 붓고 있습니다. 2. 연고를 바르고 있습니다. 3. 수표를 보고 있습니다. 4.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우표를 붓고 있습니다. 2. 연고를 바르고 있습니다. 3. 수표를 보고 있습니다. 4.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여자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1.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2. 돈을 바꾸려고 합니다. 3. 물건 값을 깎으려고 합니다. 4. 물품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자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1.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2. 돈을 바꾸려고 합니다. 3. 물건 값을 깎으려고 합니다. 4. 물품을 바꾸려고 합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다리에 무엇을 했습니까? 1. 연고를 발랐어요. 2. 깁스를 했어요. 3. 주사를 맞았어요. 4. 파스를 이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다리에 무엇을 했습니까? 1. 연고를 발랐어요. 2. 깁스를 했어요. 3. 주사를 맞았어요. 4. 파스를 이었어요. 35번부터 37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대한 씨, 지금 뭐 해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지키는 규칙은 무엇입니까? 많이 사람들이 책을 있어서 떠들면 안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리한 씨, 지금 뭐 해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지키는 규칙은 무엇입니까? 많이 사람들이 책을 있어서 떠들면 안 됩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체류 기간을 연장하러 왔어요. 그래요? 필요한 서류는 가지고 왔습니까? 뭐가 있어야 해요? 연장하려면 여권하고 외국인 등 녹증하고 사진도 있어야 합니다. 돈을 내야 합니까? 네, 수수료는 10만 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체류 기간을 연장하러 왔어요. 그래요? 필요한 서류는 가지고 왔습니까? 뭐가 있어야 해요? 연장하려면 여권하고 외국인 증하고 사진도 있어야 합니다. 돈을 내야 합니까? 네. 수수료는 10만 원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빼놓으세요. 왜 그러세요?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빼놓으세요. 왜 그러세요?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38번부터 43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연휴 때는 뭐 했어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1. 연휴 때 쉬지 못해서 피곤하겠군요. 2. 연휴 때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3. 연휴 때 잘 쉬어야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4. 연휴 때 집에서 쉬거나 친구를 만날 거예요. 야, 기타로 맛 안 익스러워. 스납도이 맛이야. 연휴 때는 뭐 했어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1. 연휴 때 쉬지 못해서 피곤하겠군요. 2. 연휴 때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3. 연휴 때 잘 쉬어야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4. 연휴 때 집에서 쉬거나 친구를 만날 거예요. 아, 잘해. 잘해. 띠멍, 띠멍. 아, 뭐야? 39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미래 가구 공장이지요? 네, 맞습니다. 누구죠? 또한 씨 친구입니다. 또한 있습니까?
1. 네, 도안 씨 좀 바꿔주세요. 2. 네, 도안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3. 네, 도안 씨와 지금 통화 중이에요. 4. 네, 도안 씨가 집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네, 진의 크루대 꽃 안 몸바이치요. 여보세요. 거기 미래 가구 공장이지요? 네, 맞습니다. 누구죠? 또한 씨 친구입니다. 또한 있습니까? 1. 네, 또한 씨 좀 바꿔주세요. 2. 네, 또한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3. 네, 또한 씨와 지금